명제학에서 말하는 표 1-1, 단기라는 건 무엇인가요? 그렇지. 아주 짧은 단기에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는 건 뭔가요? 그러면 신축적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시장이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Invisible hand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아담 스미스가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율이 돼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게 되는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장기가 보면 이제 기술 개발에 기술 발전이 가능한 상황. 그렇죠?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방 경제하에 거시 경제 모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게 도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책을 보면 뭐 도표가 엄청 이게 책이 이분이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그 책을 쓰셨나 봐. 이 영어 약어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런데 너무 신경 쓰실 거 없고요.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양이 있고요.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 수요곡선. 디맨드 커브라고 하죠? 수요곡선. 공급곡선 기억나시죠? 요 정도까지 쫓아오실 수 있죠? 그러면 다 아신 거야.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딱 체크하실 수 있으면요. 충분히 다. 그렇죠? 깊은 학문적 소양은요. 다른 시간에 배우시기로 하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여기에 표시되고 가격이 이쪽에 표시가 돼요. 원래는 그 반대인데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미시 경제학에서 이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아요.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네요. 가격이 떨어져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죠?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초과 수요가 생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이 점에서 균형 공급, 균형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과 균형 가격이 생기게 돼요. 요게 이제 미시적인 관점. 그래서 미시 경제학이라는 게 그렇죠? 가격 이론이라고 불러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지?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거시 경제학은 개별 상품의 가격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전체 국민 경제 소득. 한 나라의 전체 양. 그렇죠? 전체 물가 지수. 한 상품이 아니니까 요게. 그러면 이게 이제 거시 경제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에서 총 생산된 걸 뭐라고 그러냐? 그렇죠? 그거를 국민 소득이라고 해요. 이거는 GDP라는 Domestic이라는 표현을 쓰죠. GDP야. 이게 그거예요. 미시에서는 하나의 상품이지만 거시로 가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소득,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GDP가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에서는 여기다 A를 Aggregate 묶어졌다는 거죠. 예, 통합한 Demand와 Aggregate Supply 상관없어요. 수요와 공급 거기서 전체적인 물가지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개별 상품이 아니니까. 이게 거시 경제학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생산물에, 생산된 거에 관한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물가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잠재 성장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산물에 관한 거고, 요소에 관한 것들. 그러면 요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동이에요. 단기적으로 가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이제 전체 생산물인데 이걸 노동의 양이라고 보면 노동에서 결정되는 게 뭐죠? 임금인 거예요. 임금. 그렇죠? 어떤 이유든 간에요. 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노동에 대한 공급이 늘거나 줄거나 거기에 따라서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잘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을 어느 이상으로 못 내가도록 돼 있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전 경제학파와 그 다음에 나오는 케인즈 경영파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노동의 양과 적정 노동량과 임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요소 시장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 자금 시장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책을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자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원세 같은 데 보면 이제 대부에 관한 표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냥 자금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시장에서 뭐가 결정되세요? 통화량이 결정되겠죠? 통화량. 그리고 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자금에 대한 수요, 자금에 대한 공급에서 적정 통화량과 이자율이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이 나오죠? 외환이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죠. 외환이라는 상품의 양이 적정량이 결정되게 해주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이 되겠죠, 환율. 그렇죠?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 많으면 환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달러를 팔겠다는 사람 많으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 딱 이것만 알면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한 나라의 총 생산량, 국민 총 소득, 국민 총 생산 이 결정이 되고요. 노동 가격이 결정될 거고요. 그렇죠.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이 결정될 거고요.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결정될 것이에요. 그렇죠. 국민소득과 물가 수준이 결정될 거고요. 책에 보시면요. 거시 경제 네 시장, 생산물 시장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실질 GDP, 그렇죠. 국민 총소득과 물가가 결정될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요소 시장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자본, 노동, 천연자원, 뭐 기업가 등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인구와 고용량이 요소 시장에서 결정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자금 시장이죠. 자금 시장. 대부 자금 시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금융 시장, 자금 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자율과 자금의 거래량이 결정될 것이며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과 외화 거래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1-3 보시면 경제 주체가 나오죠. 가계, 기업. 이게 이제 시작이죠. 가계와 기업.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그 노동을 공급받아서 재화를 만들게 되죠. 재화를 팔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랑도 수출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경제 주체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제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물 시장에 관한 것들 이야기가 쭉 나올 텐데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좀 기본 걸 하나 좀 더 잡고 가야 돼요. 국민소득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국민소득이 있는데 국민소득을 이제 yield 그래서 Y로 표시를 하죠.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하나 살펴볼게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말이죠. 열심히 이제 밀을 경작을 해가지고 20원에 팔았어요. 그걸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방앗간. 방앗간에서 이 밀을 사다가 어떻게 하죠? 밀가루를 만들었죠. 예. 자기는 이제 30원을 더 붙였어요. 그럼 얼마짜리 해야 되죠? 50원 되겠죠. 농부가 밀을 경작을 하고요. 밀을 받아다가 30원을 더 붙여서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트루조 같은 빵집 있죠? 네, 이런 빵집 있어요. 빵집에서 이제 얼마를 더 붙였냐면 빵집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50원을 더 붙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빵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마가 됐죠? 총 100원짜리 빵이 된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생산. 생산이 얼마가 됐냐? 한 나라에 생산이 이것만 있었다고 가정하면 생산이 100원이 이루어졌고요. 그걸 누군가 사갔어요. 지출이 100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소득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이 생산된 것은 모두 지출이 되고 그게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농부는 20원, 방앗간에서는 30원이요. 빵집은 50원의 소득이 발생됐고요. 그 소득은 그해 생산된 가치와 같은 거고요. 누군가 사간 거죠. 지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의문이 생기는 게
만들었다고 모두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그걸 해결해요. 재고 투자 지출이라고 봐요. 그렇죠? 재고 안 팔리는 게 있었고 실제로 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서 재고를 갖고 있어야 고기 구울 때마다 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출과 생산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죠. 다시 한번 생산되고 팔리지 않은 건 뭐냐? 재고 투자 지출로 본다. 그러면 결국 생산된 거는 지출 총량과 맞아야 되고요. 그건 누군가의 소득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인데 인위적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소득과 생산과 지출. 소득과 생산이 모두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생산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GDP잖아요.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 이걸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느냐, 요걸 따지잖아요. 이 GDP가 전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성장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비교하는, 쓰는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되는 건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새로 생산된 것만, 그렇죠? 중고품이 거래되는 것은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런 것도 있죠. 그,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가사노동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게 안 잡히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가셔서 잠깐 일을 하시고 하루에 8만 원 벌어 오셨어요. 그건 잡혀죠. 그렇죠? 이런 문제 들고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삶의 질에 관한 것들. 가령 중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서 성장을 했을지 몰라도 오염이 심한 곳이 많아가지고 바로 옆에 건물이 안 보이는 데도 있대요. 먼지, 뭐 미세먼지 이런 게 워낙 심해가지고 그러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져요. 그렇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인데. 그렇죠? 국민 총생산만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어쨌든 소득과 생산과 지출이 모두 같도록 아예 세팅화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소득 순환 있죠? 보시면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1년이죠? 새로이 생산한 아하 중고품은 아니요.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즉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것으로 이를 보통 뭐라고 한다? GDP라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세 가지 측면이 모두 같도록 짜여져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에 나오죠? 첫 번째 2단계. 가계와 기업만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가계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렇죠? 기업은 그 노동력을 공급받아서 재화를 생산해서 가게에 팔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단순한 단계.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소득이라는 것은 국민 총 소득,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은 생산과 소비, 이게 각각 같도록 세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이 부분에서 보면 제 가계와 기업의 이 가장 단순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3부분 나오죠? 이제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지출과 소득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같아져야 되고. 지출 쪽에서 보면요. 이 부분은 가계와 기급이 있죠? 예. 지출한 건 모두 그 자체가 또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계와 기업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가계의 지출이, 그렇죠? 그 자체가 또 역시 생산되고 소비되는 그 전부이기 때문에 지출과 소득이 다 똑같은. C는 이제 지출, 소비. 여기에 정부까지 포함하면요. 정부는 뭘 지출하죠? 그렇죠? 정부 지출이 있죠. 재정 지출이 있죠. 자,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택스 세금이 있겠죠? 그렇죠. 소득은 파트에서군요. 세금.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네개 부분, 금융시장까지 포함합니다. 금융시장에서 포함하면 지출은 뭐가냐? 투자 지출을 포함합니다. 투자 지출. 그렇죠? 투자 지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축이 있어야 되겠죠? 소득 파트에서는 저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더 넓히면 이제 해외 파트까지 들어가는 거죠? 해외 파트에 이제 보시면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 수출이 왜 지출이냐? 해외 소비자의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받은 거 소득 중에서 소비 수입이 있겠죠? 자, 이게 같다는 거죠. 이게 뭐다?
국민 총소득이도 한 것이다. 그렇죠? 요 이 항등시 요 정도는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가계 지출이 기업의 소득이 되고, 그렇죠? 그 지출이 또 같죠? 그 지출이 같고, 그다음에 지출 파트, 소득 파트를 보게 되는데, 정부 지출, 투자 지출, 그리고 해외 소비자 지출,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세금, 저축, 수입, 요게 항등식으로 맞아 들어가도록 돼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요. 이제 식을 뒤에 책을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앞뒤로 살짝 바꿔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정도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은 특히 이제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출과 수입. 순수출이죠? 요걸 옮기면 소비는 다 똑같으니까 빼고요. 자, 보시면 이쪽 파트에서는요. 그렇죠? 요걸 옮기게 되면 T-G. 그렇죠? S-2자. 자, 식을 이제 요렇게 바꾸다면 이 식도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시다 보면요. 그렇죠? 책 뒤에 보시면 75페이지 나오네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출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재정 수입에 관한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순 저축에 관한 것들. 요런 것들을 합한 게 결국은 수출입의 차가 아니냐. 요런 거죠. 요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뒤쪽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어지럽게 막 도표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복잡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식 하나는 기억하시고 변형된 식이 요 정도 나오는구나. 요거는 옮겨가면 되니까 빼고 이렇게 옮겨오고 이렇게 옮겨보면 이렇게 저축이 되죠. 그래서 수출 마이너스 수입 그러면 상품 서비스 수지라는 건 뭐냐, 순수출이라는 건 뭐냐, 민간의 순저축, 그렇죠? 저축 마이너스 투자, 그 다음에 조세 거둬들인 거에 재정지출, 재정수지학과 같은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내면 항등식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